뭐야, 많이 먹었네? 너 벌써? 진짜가 적응해야 돼, 진짜가. 아, 진짜 적응. 내일 오라고 했잖아!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! 같이 가. 어디 가? 집에. 가자. 어? 집 얻었어? 아니, 말도 없이 언제 집을 얻었어? 어? 어디다가? 가자. 어? 가자! 집 샀어? 야, 저기 돈 많이 벌었구나. 어, 오빠들이 많이 사줬어. 이렇게 같이 걸어서 집에 가니까 좋다. 맨날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손님 맞고 그 자리에 다시 눕고 징역살이 하는 것 같았는데. 아니, 어디 사는데 말을 안 해. 누구랑 살림 차렸어? 아, 그러고 싶다. 남자 잡기 전에 안 들어온다 그러더니 태국에는 뭐 괜찮은 남자 없었어? 사방에 스님만 천지더라. 얘는 뭐 전 세계 스님하고 웬 술 쪘냐? 얘 맨날 스님. 미안해, 미안하다. 절로 가. 절로 가? 나도? 나도. 막. 왜 나만 갖고 그래? 된다. 너 어디 사는데? 비밀. 데려다 줘? 반갑습니다. 날씨가 됐다 추워요.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오지 않는 손님 기다리다가 지겨워서 좀 마셨어요. 씻기 싫다. 씻겠습니다. 나는 깨끗한 여자입니다.
오셨어요? 시끄러워서 깼냐? 일어날 때 됐어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동훈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안 좋아. 셋이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혀 키웠는데 왜 동훈이 걔만 덜 먹이고 덜 입힌 것 같은지 걔만 생각하면 안쓰러워. 생전 속인 얘기하는 놈도 아니고 어려서 걔한테는 생전 뭐 사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. 두 놈의 새끼들은 그냥 맨날 어머니가 동훈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. 안쓰러운 거야. 상훈이 오빠가 제일 안쓰럽죠. 늙어서 와이프한테 쫓겨나고. 그놈은 지 차한테 쫓겨나서 신난 놈인데 뭐. 너는 뭐하러 붙였어? 너 나가 있는 동안 일도 안 했는데 가져가. 넣어두세요. 매일 들러서 치우고 그러셨으면서. 됐다. 넣어둬. 밥 먹자. 아유, 됐어요. 딸한테 용돈도 못 받으세요. 맨날 아들 셋하고 똑같이 반찬하다가 이렇게 먹이고 곰국 끓었다고 냉동실에 쟁이고. 나 딸 아니에요?